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명사, 형용사, 그리고 ing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는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awake. 이것은 끝에 e로 끝나죠? 그럼 그냥 n만 붙이면 됩니다. awaken. 일어나게 하고 일깨우는 거죠. sick. 아프죠? en 붙입니다. sicken. 아프게 만들다. sharp. 날카로운 거죠? sharpen. 날카롭게 하다. wide. 넓다. 그러면 E로 끝나죠? N만 붙입니다. widen, 넓이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여 동사를 만드는 사례를 보셨고요. light, 이것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요. lighten 하고 이런 식으로 EN을 붙이게 되면 가볍게 하다. 그래서 아마 형용사의 light, 가벼운 이런 느낌이 강할 거예요. 그리고 strength, 힘이죠. 여기다 strengthen, 끝에 EN을 붙입니다. 힘을 실어주다. 강화시키다. length, 길이죠. 거기다 en 붙입니다. lengthen, 길게 하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는데요. 어떤 것에는 앞에 en을 붙이고 어떤 것엔 뒤에 en을 붙인다? 그것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뒤에 붙인다. 이것은 앞에 붙인다. 껀껀히 알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몇 가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 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scandal is sickening. 그 스캔들은 들으면 속이 뒤집힌다. 굉장히 역겹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sick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속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I'm sick. 그러면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속이 안 좋으니 구토가 유발된다. 그래서 이 스캔들은 구토가 유발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되겠죠. I try to awaken him by slapping his hand. 그의 손을 슬랩함으로써 나는 그를 일깨우려고 노력했다. 그냥 자고 있는데 깨운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슬랩이라는 게 뭐죠? 때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손이고요. 이렇게 가볍게 쳐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을 가볍게 쳐줌으로써 그에게 일깨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뭐 어떤 일깨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에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sharpen a knife. 칼을 가는 데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sharp에다 en 붙이죠. sharpen a knife. 칼을 가는 거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장 아니죠. Some roads need to be repaired and widened. 일부 도로는 need to be repaired. 수리가 되어야 하고 또 넓혀져야 한다. 도로 보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wide, widen, 넓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명사, 형용사, 그리고 en을 붙여 동사를 만드는 것의 첫 번째 그 기본적 내용과 예문 네 가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적 예문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다양한 en이 들어간, 끝에 en이 들어가는 거죠. en이 들어간 표현을 하나하나씩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어휘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